TV 돌아왔습니다. 자, 저 잘 보이시나요? 자, 보이십니까? 어떤 아기들 들어왔나 봅시다. 오호, 베를린 아가, 아가 키티 지금 받았어요? 오, 베를린이라 이제 갔구나. 심포리아가, 미셸아가, 채영아가, 오, 많이 들어왔네요. 제이엘아가, 난내가 좋아가, 이호아가, 해리아가, 아, 수지아가, 이슬, 스마일형, 아, 많이 들어옵니다. 잘 보입니까? 네. 자,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베를린아가 아가 키트 받아본 소감 좀 적어보세요. 베를린아가 얼마나 행복해? 기대했던 대로입니까? 아니면 뭐가 기대 이상이다? 아, 이거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눈빛이 맑은 주연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 아고 축하네. 우리 애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릴까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우리 주연아가한테 헤라 엄마가 생일 축하 노래로 173회 헤라 TV 문을 열을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연아가 생일 축하합니다. 우! 이제 오늘 브이로그 영상에서 우리 저 연지아가랑 제가 노래 부르는 것도 막 나가겠다. 이제 뭐 헤라 엄마가 노래가 일상이 됐어요. 자, 제가 그때 브이로그 찍을 때 부를 때는 난 잘 부르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오늘 이제 브이로그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아, 우리 아가들이 내 노래를 조금 듣다가, 아, 이거 헤라 엄마 노래가 영 못 부르는구나, 그러고 안 볼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올랐어요. 어쨌든 생일 축하 노래는 듣는 사람도 좋은 거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연아가 생일 축하해 줍니다. 자, 안쪽에서는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데, 우리 콩콩아가 올렸습니다. 엄마 너무 죽고 싶어요. 아가 죽으면 어떡해. 응? 너를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데. 자, 근데 이 죽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밑에 있죠. 죽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아가가 누구냐면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냐. 수치당한 아픈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내 존재가 너무 수치스러워. 나를 수치죠.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나? 우리 콩콩아가 무의식 속에 그게 있어요. 나 같은 여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나같이 수치스러운 여자가 살 자격이 있나? 이렇게 가져도 되나?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되나? 막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사랑 줄 자격이 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막 이러고 있어요. 자기를 수치주는 그 수치의고를 보세요. 그 수치의고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수치의고가 자기 수치주는 마음이죠. 너 같은 존재는 살 필요가 없어. 자, 우리 콩콩아가 골반에 손대고, 자, 모든 죽고 싶은 아기들, 수치 에고인 아기들 골반에 손을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내 존재를 죽이고 싶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이미 당신의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채여 나를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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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존재가 수치스러울 때, 지금 나 같은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 같은 존재의 사랑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콩콩아가 헤라 엄마가 네 사랑을 받고 싶고 헤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데 헤라 엄마뿐이 아니지? 뭐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너의 친구와 너의 연인과 여기 도반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사랑주고 있음을 알지 못하도록 너를 방해하고 너를 공격하고 미움 쓰게 하는 그 애고가 수치애고란다. 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영체 패치를 여기 골반에 붙이고 그 다음에 가슴 있죠? 가슴에 붙입니다.
자, 또 어떤 분 쏘셨는지 볼까? 베를린 아가. 베를린 아가 나무. 이선빈 아가. 베를린 아가 글 볼까요? 기대 이상이에요. 윤마님 데이트하시는 영상 보고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어요. 정말 설레고 행복하게 아가 키트 열어봤어요. 선물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해요. 헤라 엄마께서 주신 크리스탈 손에 쥐었는데 손이 징징 울리고 영체의 사랑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헤라님 정말 감사해요. 지난번에 이제 저랑 영콜 해갖고 그 선물로 간 거예요. 그 영체 크리스탈이. 안전한 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포장해주신 마스터님, 정말 감사합니다. 헤라TV 끝나면 크리스탈 손에 쥐고 헤라님 인터뷰 읽을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제 생일 같아요. 헤라 엄마, 마스터님, 도바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슈퍼챗 쏘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딱 떨어져서 진짜 너무 속상해요. 다음에 통장에 돈 있을 때 사라, 아가? 아, 웃긴다. 이선빈 아기, 쏘셨습니다. 감사해요. 사랑스런 나아기입니다. 혜라님, 외할머니가 90 초반이신데 요즘 우울증에 빠지셨대요. 눈과기가 점점 나빠지시니, 아, 열등이의 수치가 떴군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온전히 남의 도움 받지 않고는 살수 없는 존재란 존재의 수치가 뜨면 우울증에 걸리죠. 응? 제가를 하는 바람에 엄마를 키워주지 않으셔서 할머니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할머니도 아픈 삶을 사셔서 한이 많으실 거예요. 돌아가실까봐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요. 할머니 어떤 아픔을 인정해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저와 할머니를 위해 호해주세요. 존재의 수치죠. 나는 할머니 대신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런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영체여, 저와 할머니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됐습니다. 박정준 아기예요. 헤라 엄마, 요즘 문득 제가 누군가의 댕댕이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댕댕이가 뭐죠? 아, 강아지. 그렇게라도 사랑받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헤라 엄마의 댕댕이가 되어 표현하고 싶어요. 헤라 엄마가 심심할 때 재미나게 해드리는 귀여운 댕댕이가 될래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아, 너무 좋아. 근데 헤라 엄마 댕댕이가 그러면 하나 한 마리 더 늘어나는 건데. 댕댕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댕댕이. 오늘 아침에 헤라 엄마 되게 행복했다? 여기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지리산에. 근데 딴 데도 많이 왔죠? 여기 엄청 많이 왔는데, 우리 남자 아가들이 전부 마당을 막 거기 헤라 엄마 내려가는 길이 그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쓸었는데, 우리 헤라 엄마의 댕댕이, 운수 아가가 그거를 제가 내려갈 때또그 사이를 못 찾고 눈이 오니까 앞에서 계속 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라 엄마가 걸음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제가 걷기 전에 이걸 치워야 되니까 이 아기가 막 미친 듯이 기계처럼 막 이렇게 막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면서 그래서 운수 아가야, 너 초등학교 때 헤라 엄마랑 같은 학교 다니면 헤라 엄마가 맨날 남자 아기들한테 책가방 그거 시켰거든요.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저 좋아하는 남학생들을 한 번씩 다 들어줬어. 너는 그 책가방 주로 들고 따라다니겠을 텐데. 그랬더니, 엄마,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였으면 해줬을 텐데.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이고, 막 구박은 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귀엽고, 쫄래쫄래 막 쓰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우리 또 댕댕이가 하나가 더 드네. 우리 정준아가 고마워요. 댕댕이 마음 표현해줘서.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할수 있다면, 댕댕이 아니라 뭐를 못합니까? 다 하잖아. 노래 불러달라면 노래해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해주고, 귀요미도 떨고. 저도 여러분의 댕댕이가 되고 싶어요. 댕댕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그거 열등하다고 버리지. 그게 수치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데 댕댕이 못합니까? 그쵸? 우리 정준하가 이제 깨어나는구만, 사랑이. 자, 치유와 갑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맞개명 때 마스터님이 제 조상의 아픔이 너무 커서 제가 느끼려 들어가다 놀라서 나오고 또 들어가다 놀라서 나와버리고 그 아픔을 보지 않으려 평소 공부나 일에 더 근심 걱정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다시 맞개명에 갈 기회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영화도 보면 최대한 청산해 보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혜라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주고 있잖아. 혜라 엄마의 호를 많이 들으세요. 응? 어떤 호냐면 죽임 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의 호,
아픔을 피하는, 아픈 마음을 피하고 버리는 마음의 호, 마음을 위한 호, 이 호를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님. 이분은, 감사합니다. 지우아기, 헤라엄마, 사랑하고 감사해요. 헤라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우아기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 우리 아기는 그냥, 헤라엄마 그렇게 좋아? 우리 아기? 헤라엄마도 우리 아기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이뻐라. 우리 아기는 어떻게 이렇게 어른들도 슈퍼챗 쏘는 거 힘든데, 이 아기는 탁 쏘고 항상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고, 우리 아기는요, 뭘 해달라고를 안 하잖아. 지우아기는 잘 해달라고를 안 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네. 요 사랑해요 표현할 때 이미 사랑받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 표현할 때. 아고 이쁘지. 제일 아기입니다. 모두 사랑해요. 모두 감사해요. 네. 우리 제일 아기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랑받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최고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마음을 주고 싶어. 내가 너를 위한 댕댕이가 되고 싶어. 내가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어. 이 마음이 제일 이쁜 마음이죠. 그 마음에 사랑을 훅줄때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가 돌아와서 굉장히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을 못쓸때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자기 존재가 수치라고 느껴져. 사랑을 주지 못한 아가는 그래서 성장을 안 해. 스스로 사랑을 주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 표현 못할 때 그냥 아, 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그래요. 거절당할까 봐 이러지만 가만히 보세요. 나 같은 존재의 사랑을 누가 받아주겠어? 그러니까 나는 못 써. 이렇게. 그래서 못 쓰면 죽을 때까지 사랑 한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여러분이 표현 안 해도 막 해주거든? 어떤 아기든지. 하지만 그 아가한테 자꾸 헤라 엄마한테 표현하라고 하는 건 헤라 엄마가 받고 싶어서라기보다 그걸 표현할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표현해야 받을 수 있지. 자기는 표현 안 하는데 헤라 엄마가 사랑한다, 아가야. 그래도 그게 잘 채워지지 않아. 속도가 느리죠. 채워지긴 하지만. 표현할 때 훨씬 채워집니다. 천사소녀 네티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이번 주에 면접이 있어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어요.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힘이 불끈 날것 같아요. 화이팅! 한번더 할까요? 우리 아기. 자, 우리 네티 아기,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요, 우리 아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 뒤에는 영채님이 계시고, 헤라 엄마가 있으니까 용감하게. 내가 헤라 엄마의 제자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숙 아기입니다. 헤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딸 민주아 아가 생일이 몇 시간 후 내일 생일입니다. 헤라님 이쁜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리더로서 아픔 인정하고 영채의 사랑을 나누게 축복해 주세요. 자, 민주아 아가 생일 축하 노래 들어갑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해요. 태어나서 이생에 같이 태어나 헤라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병숙 아가도 이쁜 민주아 아가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남편분 리더로서 아픔 인정하고 영체의 사랑 나누게 축복해달라고. 자, 영체의 사랑 들어갑니다. 우리 아빠께. 영체여, 이 가족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도록 영체여 축복하소서. 안녕하세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경매에서 몇 번씩 낙찰될 기회가 오면 두려움이 떠서 매번 패스하다가 서너 번 지나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목걸이 낙찰 받고 다음날 마스터님이 주소 확인 전화로 제가 근무하는 건물 바로 위층엔 우리 도반님의 주소가 너무 똑같아서 확인 전화하셨다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도반님을 보내주시니 영채님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반가웠겠다. 진짜. 위에 바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같은 영채님을 모신 제자가 같이 도반이 있는 게, 아, 너무 행복하겠어요. 우리 영채 사랑하기. 축하합니다. 영채님의 사랑 많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박연희 아기입니다.
요술램프를 주신 헤라님께 진심 감사드리며 본래의 무한한 사랑에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드디어 마음이 열리네. 지난번에 우리 박연희 아기 서울에서 마음 세션 받은 아기 맞죠? 그때 너무 아팠어, 우리 아기.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아기 좋아졌나 보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큰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영채님과 헤라 엄마에게. 아우, 엄마가 눈물이 날라오는 우리 아기. 무릎 꿇어 평생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야기에 진심이 담겨 있네요. 진심이 담긴 말은 저를 울려. 아가야, 엄마도 우리에게 엄청 사랑한다. 영채님의 사랑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아가야, 사랑한다. 해피하기입니다. 헤라님, 남자친구가 믿음을 저버린 이후로 제 의부축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숨 막힐 정도로 집착하고 불안해요. 정신병 수준으로 괴로워요. 왜 이런가요? 이런 저에게 호 부탁드립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사귀었던 거지, 그치?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럴까봐 의심하는 거야. 그게 뭐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지금 사랑하리라. 해피아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괴로우면서 남자친구를 만나면 뭐 합니까? 그 연애는 괴로움이죠? 그렇죠? 빼앗길 때 빼앗겨서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지금 남자친구랑 사랑할 동안은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각오해야 돼. 언젠가 이 행복이 박살이 나고 남자친구가 딴 여자한테 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아기는 어때? 절대 안 뺏길 거야. 남자친구 딴 여자한테 가면 안 돼. 계속. 이래서 지금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야. 아니, 딴 여자 만나서 믿음이 깨지면 헤어지면 되는 거고. 너무 괴로우면 헤어지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믿는 거야, 다시.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요. 그래서 믿음이 저버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버려도 늦지 않잖아.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지금 가만히 결단을 내리세요. 이 남자친구가 다시 바람을 피우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헤어지더라도 다시 믿고 행복하겠다 이러면 사귀시고, 나 죽어도 못 믿겠어, 이 사람을. 그러면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건 괴로움이에요. 그냥 헤어지는 게 답이에요. 헤어질지 그냥 사귀면서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냥 다눈 감고 사귈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호 암만 해도 소용없어. 그럴 때 영채님이 뭐를 요구하죠? 영채님이 그냥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그대는 안 받아들여. 집착하잖아. 절대로 남자친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헤어지지 않고 믿음을 안 져버리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집착이야. 그걸 내려놓으세요. 남자친구가 또 실망시켜도 괜찮으면 계속 사귀고, 그렇지 않고 절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아기. 알았죠? 해피하기. 빨리 결단을 내리고, 다시 헤라 엄마한테 보고하세요. 여기다가. 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헤라 엄마. 그때 호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호 받으나 마나. 갈등하는 마음으로. 뭘 받습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그 다음에 영체의 축복 받아야 돼요. 아셨죠? 푸푸젤리 아기, 헤라 엄마 감사해요. 아우, 근데 이 푸푸젤리 닉네임 되게 귀엽네요. 푸푸젤리. 아, 귀엽네,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기. 지원 아기입니다. 헤라님, 슈퍼챗이 안 돼서 결단해도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열등한 모습을 보일까 봐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제가 저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호해 주세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열등한 모습을 다 보여야 돼요. 왜? 그래도 날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열등한 모습이 수치스럽다고 나를 버리는 사람은, 내 열등한 모습을 못 받아들인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우월이만 보고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내 열등이를 보고 떠나가. 내가 게으르고 짜증이 많고 귀찮고 이런 내 모습까지 다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실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뭐, 제가 저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건 뭐예요? 남자친구한테 다 얘기하세요. 다 보여! 그냥 겁 없이. 저는 예전에 남자를 사귀면요, 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오픈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가식 떨면서 제 좋은 모습만 보려고 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제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걸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저의 이런 단점이나 열등한 걸 보면 실망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원래 내 모습인데? 이거 실망했다고 하면 내가 계속 애쓰면서 포장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였어. 심지어는 가끔 이런 남자도 있더라고요. 제 과거를 물어. 과거 남자친구가 어땠는지 막 이런 거. 은근히 유도신문 하면서 내 입에서 남자가 없었다. 네가 첫 남자다. 뭐 이런 걸 기대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게 거짓말쟁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얘기해버렸어.
나의 모든 것을. 그전 남자친구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했고,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싫었고, 이래서 헤어졌고, 막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 아니, 100명 중에 한 90명은, 99명은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버리고. 확률로 볼때 아주 지극히 적은 확률의 사람만 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찐인 거야. 왜? 그럼 나도 다 받아들여 주겠다는데. 더 이상 실망할 게 없을 정도로 실망시켜놔, 나는. 그래도 남아있는 남자한테 다 줘요, 그 다음에는. 싹다 줘, 그냥. 달라는 거다 줘. 왜? 날 믿어줬잖아요. 그리고 날 그냥 그런 열등은 나도 받아들여 주잖아. 그때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 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해. 어떤 모습이든 그가 다 받아줄 걸 아니까 그냥. 그게 진짜 사랑이지. 우리 지원하기는 그게. 그 두렵고 수치심이 청산되려면 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 앞에서 모든 걸 오픈할 것. 숙제입니다. 다음에 그걸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호를 들으세요. 어떤 호? 열등의 아픔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요거 들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아기 보니까 지금 수치의 애구가 여기. 자궁에 꽉 찼어. 자궁에 띵띵띵띵띵 한 대여섯 장쫙 붙입니다. 여섯 장을 그냥 가로로 쫙 붙이세요. 그리고 뒤에 신장 쪽에 두개 붙이세요. 영치 패치를. 지원아가 알았죠? 미쉐라 갑니다. 엄마, 티타임 경매 낙찰 기념으로 슈퍼챗 올려. 이야기가 지난번 치열한 티타임 경매를 뚫고 경매 낙찰 받았어요. 낙찰과 동시에 제가 인지하지도 못한 에너지와 관념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나 봐요. 초보라 구분을 못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중 확실히 알수 있는 것. 너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더 확실한 것. 제가 엄마를 무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우, 이야기도 날 울리네. 정말 우리 아기가 엄마 되게 사랑하는구나. 그치? 사랑해요, 엄마. 데이트 때 배워요. 아가, 알았어. 우리 아기. 엄마도 엄청 기대한다, 우리 아기. 그때 만나서 사랑 많이 주고받고. 엄마랑 깊이 마음으로 교감하면서 사랑하자, 우리 아기. 어떤 마음이든 엄마가 다 인정해줄게, 아가야. 엄마도 너 엄청 사랑한다, 우리 아기. 김은영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에 와 있어. 어구, 우리 아기 응급실에 왔어? 아이가 심한 장염을 한밤 내내 구토하고 못 먹어서 수행받고 있어요. 뭐야, 아기한테 아기 장에 대라, 아가. 지금 될수 있으면 되고, 안 되면 네 장에다 대, 대신. 자,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를 수치주고 있는 아픈 마음입니다. 용채여, 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햇님 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5살 아들은 기저귀를, 4살 아들은 모유를 아직 끊질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기저귀며 모유를 얼른 끊으라 하지만 억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너무 늦으면 안될것 같아 아이들에게 권유하면 절대 싫다며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저의 어떤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조금 늦어도 기저귀 모유를 아이들이 떼기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열등이 아픈 마음이에요. 열등이 아픈. 아기들이 그런 거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열등이라고 느끼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아기들은 그런 식으로 기저귀 차고 엄마 힘들게 해. 모유를 막 먹으면서 이게 사랑받는다고 라고 느껴. 너무너무 엄마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안 하니까 그 마음을 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대신에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는 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기저귀 갈아줄 때, 큰 애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작은 애는 모유 수유할 때. 그래서 그 아기 들고 어떻게 하냐? 억지로 끊게 하면 애들 상처받고, 그렇다고 내비두면 큰일 나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햇님 아기도 인정을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햇님 아기가 아직 맛개명이 안 오신 아기면 한번 꼭 왔다 가셔야 돼요. 아기들을 똑바로 잘 키우려면 엄마가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열등하다고 수치 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걸 인정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야. 인정 안 하는 모습을. 그래서 여기 올 때까지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요거를 늘 틀어놓고 아이들도 듣게 하고 나도 듣게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번 이상, 한 번이 뭐야? 한 서너 번 이상씩 아이들 눈을 보면서 따라하라고 하세요. 큰 아이와 작은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나 엄마 엄청 사랑해요. 이거를 우리 아기가 얘기해주고 따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우리 아기가 해줍니다. 아가야, 큰아들 이름 불러주면서, 큰애기 이름 불러서, 누구야, 엄마가 너를 엄청 사랑해. 누구야, 엄마가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걸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둘째 아기에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만약에 쑥스러워서 안 따라한다면 엄마가 먼저 해주는 거야. 누구야, 엄마가 너를 엄청 사랑해. 누구야, 엄마가 너한테 엄청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는, 엄마가 마음 공부가 돼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충분히 인정한 사람이면 즉효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 버리고 인정 안한 사람이 입으로만 해서는 이 효과가 적은 거야. 그래서 맏계명에 와서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수치주고 두려워서 버린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인정을 한번 하고 가서 하면 효과가 아주 즉효거든요. 그래서 우리 햇님 아기 집에서 그거 하다가 와서 한번 인정하고 가서 하셔야 돼요. 그냥 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합니다. 임선이 아기, 헤라님 사랑해요 하셨어요.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김현지 아기, 안녕하세요 헤라 엄마. 지리산에 가지 못해 슈퍼챗으로 여쭤봐요. 쇼핑몰로 일하며 계속 이직 준비 중이지만 기회가 잘 생기지 않고 돈을 잘못 벌어 열등한 마음이 연속이에요. 그런데 사랑 열매 유진 언니가 다니는 회사가 일은 쉽지 않지만 열심히 영업하는 만큼 버는 것 같아 그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열심히 돈 벌어서 고생한 스스로에게 선물도 주고 부모님께 헤라 엄마에게도 선물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아기 가고 싶으면 가라. 괜찮아. 돈을 잘못 버는 아픈 마음의 호, 가난의 아픈 마음의 호 듣고 가도 돼. 열심히 영업하면 마음 청산이 많이 되니까. 영업할 때내 존재를 파는 거죠? 내 존재가 수치스러운데, 파는데 이거 거절당하면 엄청 수치 느끼고, 거절당한 아픔 느끼니까, 마음 공부에도 도움 되니까, 이직해도 됩니다. 우리 아기. 혜선, 정혜선 아기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혜라님. 오야, 우리 아기 엄마도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자, 비상아리라 아기. 오, 뭐, 아직 결기 있네요. 비상아리라. 뭔가 대단하네. 헤라엄마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오, 서진 아기구나. 8개월 만에 어렵게 회사 면접에 합격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드사 일이어서 20일 동안 교육받는데 너무 졸음이 쏟아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시험에 통과 못해서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아기 졸음이 왜 쏟아지냐? 교육을 받을 때 수치애고가 뜨는 걸 알아야 돼. 어떤 수치애고? 나를 공격하는 수치애고. 그 애고가 떠서 이러는 거야. 아유, 네가 이걸 하겠니? 그래? 어? 너같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이걸 할수 있겠어? 하면서 막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졸리고 못 듣게 하는 거야.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듣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아기도 지금 그 수치빙의가 어디 있냐면 이 자궁하고 위장에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에 양쪽에 자궁에 한 3개 정도 붙이고 위장에 3개 붙이고 영접 했지. 그리고 제가 말한 그 호를 듣습니다. 아셨죠? 자, 손소정 아기입니다. 엄마 난 어른인데 슈퍼챗을 못 사서리요. 작지만 성의 있고 계좌 이체 보냈습니다. 있어요. 헤라 엄마 사랑합니다. 월요일은 힘들게 근무를 끝내고 집에 와서 씻고 엄마 만날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하니까요. 우리 아기 뭐 60도 넘었는데 계좌이체 하는 게 어디냐, 우리 아기. 슈퍼챗 못 쓰는 건 당연한 거야. 계좌이체 하는 것도 기적이지, 우리 아기. 엄마도 행복하단다. 우리 아기들 만날 시간이. 월요일 날 헤라 TV 할 때,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래, 헤라 마음쇼 할때또 행복하고. 엄마는 진짜 항상 행복해요. 맏계명 할때또 우리 아기들 와서 행복하고. 소정아가 사랑한다. 박수호자 아기입니다. 헤라님, 호를 틀어놓고 자는데, 길을 가다가 꿈의 호소리가 돌아가신 아빠 소리로 들려 소리를 따라가니 아빠가 옥상에서 비를 맞고도 저를 찾고 계신 듯해서 자동차로 모시고 가야지 하는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빠가 천도될 수 있도록 호 부탁드려요. 자가 아빠의 아픈 마음을 느껴달라고 나타난 거야. 우리 애기가 아빠의 아픈 마음을 청산해야 천도할 수 있어. 맏계명이 한번 와서 아빠의 아픈 마음,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 우리 아기한테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이 있어. 그래서 아빠가
그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살아 계실 때 아빠가 엄청 우리 수호자 아기를 사랑했는데 그걸 아마 표현을 못 했을 거야. 우리 아기도 아빠를 사랑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 못 하니까 아빠가 그 한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걸 표현을 못 하고 죽었어. 그리고 너한테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지 아니야가야? 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머리로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을 그냥 고스란히 느낀 다음에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 아픈 마음을. 그러니까 맏개명이 한번 와서 그 아빠의 아픈 마음 한번 인정하고, 그리고 천도를 합시다. 자, 천도 될수 있도록 호는, 천도, 조상 천도 하는 호 제가 올렸죠? 수호자기, 그거를 들으세요. 그리고 아빠는 지금 그냥 호에서 될게 아니야. 아들아, 이 자식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어. 딸내미한테. 그래서 우리 수호자 아기가 한번 와서 진하게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아빠의 아픔을 올곧게 느낀 다음에 해야 돼요. 자, 딸랑구 아기입니다. 딸랑구 아기 슈퍼챗 썼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기. 이마음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저는 요즘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등이 많이 굽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등이 벌써 굽었다고 걱정해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등이 굽은 걸까요?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짐덩어리의 아픈 마음이에요. 짐덩어리의 아픈 마음. 책임지는 것이 아픈 마음. 책임지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 그 호를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짐덩어리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책임지지 못하고,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짐덩어리의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나연아갑니다. 혜라님, 남자친구의 안 꾸미는 모습 때문에 성적 매력이 떨어져서 꾸며달라고 부탁했어요. 본인 안 꾸며봐서 못 꾸미겠대요. 너무 미워요. 제가 이상한가요? 응, 아까 네가 이상해. 아니, 꾸며야 성적 매력이 나오나? 그게 아니에요. 안 꾸며도 성적 매력이 나와. 근데 우리 아기가 미움이 뜨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미움을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남자친구를 미워하면서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남자친구 보고 네가 안 꾸면 성적 매력이 떨어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미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그거 많이 들어라잉, 우리 애기.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고 영체 체험담 한번 하고 갑니다. 영체 체험담, 랜선 마음쇼 후기예요. 해리포터님 사연이죠? 최수지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수지 돌아왔어요. 2021년 초부터 영체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너무 행복한 수지예요. 바보냐고 윽박 지르는 외과 교수님과 일상생활 속에서 열등이 떠서 덜덜 떨고 있던 찰나 세션자로 당첨되었다는 문자 받고 뛸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헤라 엄마 전해줄 케이크 예약하러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지 뭐예요. 케이크 엄청 맛있었어, 수지아가야. 그날 끝나고 나서 그 헤라 마음씨 끝나고 나서 그 케이크를 나눠 먹었거든요, 우리 마스터가들이. 정말 다들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볼을 후비고 먹었어.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어딨나? 다들 물어보고 싶었을 거야. 어디서 산 케이크인지. 이게 케이크요, 그냥 생크림이 아니라 우유 향이 아주 진하게 나면서 느끼하지가 않고 엄청 부드러운 맛있는 케이크였어, 우리 애기. 너무 고마웠어요. 전 제가 당첨될 줄 알았어요. 새벽 꿈에서 혜라님을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세션 시작 전에 우와, 호흡이 가빠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세션을 통해서 제 열등의 본질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좋아하는 이 마음을 혜라님께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꿈꾸던 혜라님께 뽀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엄마도 뽀뽀하러 받아서 너무 좋았어. 저야말로 성덕이에요. 나 이제 성덕도 알아, 여러분. 성공한 덕후래. 우리 정화가 알려줬어. 정말 마음쇼 2부부터는 혜라님한테 파란 오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봐야지 하면 보이고, 봐야지 마음 먹으면 보였어요. 늘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물로 오라를 보니 신기했어요. 세션 받고 와서 그날은 오른쪽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눕고 싶었어요. 그치만 얼른 제 영상을 녹화했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돌려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아픔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어요. 세션 이틀 뒤에는 왼쪽 두통이 극심했어요. 이렇게 두통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같은 강도로 아팠어요. 밥도 못 먹고 침대에 누워야만 했어요.
가해자, 피해자 호를 계속 들었어요. 보통 제가 경험하는 두통은 표면이 아팠는데, 그 다음날에는 두뇌의 심부에서 약한 두통을 느꼈어요. 이렇게 뇌를 꽉 잡고 있던 가해자가 5일에 걸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우, 이야기 대박이네요. 그거 뇌에 있는 가해자 빠져나가기 힘든데, 한번 아픔 딱 인정하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씨를 자꾸 보면 볼수록 아픔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두 번, 세번 볼수록 이게 속에 올라와. 특히 자기가 세션 받은 사람은 더하죠. 그리고 겨울왕국 원투를 보면서 엘사의 아픈 마음에 빙의했어요. 스스로를 방에 가두는 모습이 저 같아서 들킬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던 모습이 나 같아서 하지만 자신을 내어 보이고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고 자신의 능력을 예쁘게 다듬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따라 원형을 찾아가는 모습이 멋졌어요. 이제는 엘사같이 멋진 여자로 살아야지 저를 위로했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제 자신을 억압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미안해서 엉엉 울었어요. 수지가 골방에서 문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부터는 감정들을 경험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막 미움이 뜨면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믿고요. 행복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함이 올라와요. 그렇죠. 무의식이 열리면 그래요. 별거 아닌 거에도. 그동안 착하게 잘 보이려고 저를 너무 참고 살았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도 늘 부족하고 불안했었고. 그래서 연말이면 늘 에너지 고갈 상태로 쥐어짜내서 학기 마치고 일주일은 탈진한 상태로 쉬어야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싶던 찰나. 영채님, 헤라님을 만난 2020년도는 저를 들들 볶지 않게 되었어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차오르는 느낌? 역시 영채님은 치유사랑 생명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7일 전과목기 범인 학년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전의 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깨끗해요. 든든한 자신감과 함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도 푹 자고 주어진 순간을 충실하게 만끽하고 있어요. 이제껏 유급당할까봐 두려워서 저를 들들 볶아야만 잘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었던 삶을 살다가 새로이 들어온 제 세상이 사실 아직은 적응이 안 된답니다. 헤헤, 그래도 뭐 어떻게든 잘해내겠지. 믿음이 있어요. 잘 마무리하고 2월 말에 맞개명에서 뵐게요. 헤라님이 올려주시는 가쁜 토크호, 영채말 브이로그,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돋닦게 해주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신 헤라님과 영채말 식구들에게 두손 모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호그와이트. 호그와이트야? 헤라님이 이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껍데기로 엄한 곳에 매달리던 인생은 빠이 했어요. 아우, 우리 아기 되게 똑똑하네요. 여러분, 헤라 엄마가 주는 게 뭔지를 진짜 안다면, 본질을 알면, 여러분, 이거를 받으려고 아마 몇백억을 내도 이거를 받겠다고 전 세계에서 날라올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가 헤라 마음조에서 이 아픈 마음 한 자락을 인정받고, 받지 않았더라면 늘 자기를 들들 볶으면서 그러면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의사라고 존경받으면 뭐 합니까? 날마다 뭔가 자기를 들들 볶으면서 괴로움 속에 떨며 살고 인생이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야. 고통이었을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사랑 한번 맛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라 마음쇼에서 그 마음 한번 인정받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그거는 돈으로 살수 없고 권력과 명예 어떤 것도 살수 없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건제 16년 동안 제 목숨 걸고 돗닦아서 그 아픈 마음 한 자락 인정하는 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멘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깊이 들어가서 그 영채님의 사랑으로 끄집어 올리고 분리시키는 건데. 제 인생을 걸고 제가 얻은 가장 값어치 있는 거. 돈과도 비교 안 되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영채님을 만나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다 필요치 않아요,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어떤 막 대단한 권력자가 나한테 나라를 하나 통째로 준다, 지구를 통째로 준다 해도 전 싫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무 하찮아. 영채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분의 크고 크고 순수한 그 아름다운 사랑에 비하면, 그분의 사랑이 제 인생을 등불을 밝혀서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하고,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제 삶이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과 뭘 바꾸겠어요?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거,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가치를 여러분처럼 예쁘고 똘똘한 아기들은 안 돼. 세상은 몰라.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그걸 모르죠. 그래서 늘 고통받다가 돈을 그렇게 벌으면 뭐 합니까? 마음 아프게 살다가 사랑 한번 못 받고 죽는데 출세하면 뭐 합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미움과 증오로 이를 박박 갈다 죽는데. 여러분. 근데 이야기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지요. 영채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분이 받은 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치 있다고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영채님의 사랑을, 헬 엄마의 사랑을. 여러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똘똘한 아기들이야. 영안이 열리고 정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아기들이에요. 헬 엄마한테 온 아기들은. 응? 더 이상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욕망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부질없다는 거를 아는 아기들, 인생의 본질을 찾고 정말로 행복하고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아기들이 엄마한테 오고 영채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수지 아기. 그대가 똘똘해서 헬 엄마 만나고 이렇게 받은 가치도 잘 아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할까요? 영채체험다. 평화로운 사랑님 사연이에요. 고해란 아기입니다. 어제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생겨 그랬습니다. 오해 랜선 마음쇼 방청 당첨됐을 때 혜라님께서 딸에게 방학 때 엄마랑 마음 깨우기 명상에 오라고 하셨어요. 아,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절대 갈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상황이 나아져 경제적 여유가 생겨도 아이 방학이 아니면 며칠씩 이동하기도 어려워서 막 깨면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만 몽글몽글 떠돌아 다녔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잠들면 두세 시간이 지나 새벽 일찍 눈이 떠져서 왜일까? 무슨 신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며칠 했었고, 1월 21일 맞개명 날짜가 가까우니 마음으로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일어나자마자 호를 들으며 거울 명상도 하고 혜란이 목소리 따라하며 마음 인정하기도 했어요. 1시간 넘게 거울을 보며 이것저것 말하면서 영채여, 1월 21일 딸과 맞개명 가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2일째 되는 날 돈길이 열려서 평소 안 하던 것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돈을 구하게 됐습니다. 기다리면서도 집착을 놓으려고 호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제 여유롭게 상황을 정리하고 가벼워진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맞개명 신청했습니다. 21일 영채 마을 맞개명 갑니다. 영채여, 갈수 있도록 힘든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돈이 없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뺏는 마음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네 가지 호를 주로 들었습니다. 친절하게 어떤 호를 들었는지까지 주석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아기. 자, 또 여러분과 소통해볼까요? 곽희자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목요일 맞개명 가요. 매번 남편에게 말을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가기 전날 남편에게 통보하듯이 간다고 해서 남편이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미리 허락받고 당당히 갑니다. 빨리 헤라 엄마 보고 싶어요. 요즘 집에서도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흥얼흥얼 춤을 추고 다녀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제가 우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저 많이 변했죠? 사랑합니다, 엄마. 했어요. 아, 우리 희자기는 진짜 헬 엄마 너무 사랑해. 그러니 헬 엄마가 어떻게 사랑 안할수 있겠어요? 너무 예뻐, 우리 애기. 어떻게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막 우리 애기는 너무너무 새엄마 밑에서 아프게 자랐는데도 그런 아기들이 저한테 마음을 잘안 열어요. 몇 년씩 지나도 헤라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줘도 그걸 모르고 미움 쓰기 쉽거든. 근데 이 아기는 너무 잘 여는 거야. 너무 예뻐요, 희자기. 기대해라 우리 아기. 엄마 청주에 가서, 청주 휴가 갔을 때 우리 아기 사랑 많이 줄게. 아이고, 사랑해 우리 아기. 자, 인민의 아기입니다. 혜라님, 이번 사랑 세션인데 저희 명기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명기였어. 근데 명기인 걸 몰랐어. 나에 의해서 밝혀졌죠. 명기에 관련된 호호 중에 자궁, 성욕 증진 호는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자궁에 위한 호, 성욕 증진의 호, 또뭐 있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여성성을 수치주는 호,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호, 여성성을 수치주는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제 몸반응이 평생 숙제였는데 말로 표현 못할 해방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박 2일 동안 헤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도반님들이 손잡아 주실 때마다 너무 큰 사랑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기가 자궁에 그 어떤 근육 같은 게 자꾸 움찔움찔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거가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자기 인정해달라는 조상의 명기의 마음이었어요. 남자들이 다 뿅가 갖고 한양에까지 소문이 나서. 그래서 막이 아기가 막 유명해져서 조선시대 때. 그 아픈 마음이 자기가 그걸 인정을 못 받아갖고. 응? 그 자랑스럽지만 또 수치당하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웃고 재미있었고. 그거를 이제 자신감으로, 수치가 아닌 자신감으로 표현하고 갔습니다. 장혜란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요. 저도 혜라 엄마에게 엄청 사랑받고 싶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꾸벅 하셨어요. 아가야, 엄마도 너한테 엄청 사랑받고 싶어. 그리고 사랑한다.
장호경 아기입니다. 어제 사랑 세션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드디어 남성성을 수치준 수치스러운 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초 보응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자, 우리 아기도요, 장호경 아기도 사실은 호색하냐. 엄청 이게 쎄. 남성성을 세게 쓰고 섹시한 남자인데 그런 자기를 얼마나 수치줬는지 돌덩이를 만들어버린 아기야. 그래서 그 남성성을 수치준 아기 인정해줬죠. 자, 우리 김진숙 아기입니다. 존경스러운 헤라 엄마.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였는데 양엄마에게 미움과 학대를 받았고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인연을 끊고 지낸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마음 한켠에 나를 길러준 은공을 저버린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다시 만나면 살이 떨리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만 살 떨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엄마 지혜를 주세요. 아가야, 네 탓이 아니란다.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지,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니? 너를 수치 주지 말아라. 은혜를 모른다고 널 수치 주지 말아라. 응? 너를 수치 주고 공격하지 않아야 양부모님을 공격하지 않게 돼. 어떤 호를 듣냐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어라, 우리 애기. 듣다 보면 분리가 될 것이고, 우리 아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기도 그냥 헤라 TV만 봐서 빨리 되지 않아요. 너무 학대받고 잔인하게 상처받은 마음 아픔이 크거든? 맞계명으로 한번 와야 돼. 우리 아기 맞계명 와서 한번 그 버림받고 막 학대당하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도움을 받아서 선배 수행자들 도움받아서 한번 분리하면 훨씬 편안해진단다. 그렇게 하고 호를 들으면 훨씬 호가 훅 들어옵니다. 알았죠? 자, 이은정 아기입니다. 혜라님,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에게 미움받고 수치당하고 무시당해져 너무 아파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현실이 너무 진짜 같고 변할 수 없는 벽같이 느껴져요.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의 호. 여자라 당연히 무의식 속에 우리 아가 그게 있다? 나는 여자라서 당연히 남자에게 다 빼앗기고 미움받고 수치당해. 남자보다 열등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수치당하고 미움받는다고 믿고 있는 여자가 있어. 열등한 여자. 남존여비의 여자. 그래서 남자 직원이 뭐라고 미워하고 수치당하고 무시해도 너 어떻게 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미워하고 무시할 때확 얘기해 줘야 돼. 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워요. 아파요. 당신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확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거야. 가해자를. 그래서 우리 아기가 호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호? 남존여비의 호. 그 남존여비. 남자가 학대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면 당연히 당해야 된다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약자가 있어. 그래서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 다음에 열등한 여성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호. 또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호. 요거 들어야 돼. 그리고 다음에 맞계명이 왔을 때는 가해자를 인정할 수 있다. 네가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피해자 자체로 살았거든? 피해자 분리하고 가해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나가야. 그걸 한번 하면, 그래서 남자 직원이 딱 얘기할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나를 무시하고 모욕 주면 좋게 얘기해서 지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수치주고 무시하면서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딱 얘기해야 돼요. 왜 무시합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얘기한 거 어디서 배워먹은 말투입니까? 막 이러면서 확 덤벼들어야 다시는 안 그래요. 예의 있게 얘기해야지. 고쳐주세요 했는데도 예의 있게 얘기했는데도 네가 안 듣고 막 싫어요, 미워요, 막 이랬으면 그때 모를까 막 너를 그냥 네가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거는 속에 그 수치당한 여자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네가 반항하고 막 인정 안 하고 약자의 아픔을 막 싫거든요, 막 이렇게 대들고 있다면 그걸 꺾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자거든 우리 은정아기 맞지? 항상 같이 하기 항상 같이 하기 맞습니까? 그러면 전자가 맞는 거예요. 엄마가 내려준 처방이. 만약에 항상 같이 아기가 아니면 다시 얘기하세요. 이민영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사랑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사랑해. 금바다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혜리 엄마, 저희 친정엄마가 85세이신데 오늘 통화하면서 구정 때저 맞계면 가는데 따라가고 싶다고 합니다. 아니, 거동이 가능하셔? 친정엄마는 당뇨와 고혈압, 무릎관절도 안 좋으신데 요즘 마음이 괴롭고 아빠에 대해 미움과 불안감에 힘들다고 마음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엄마와 맞계면 같이 가서 제가 옆에서 잘 보살피면 참가해도 될까요? 단 조건이 있단 나가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엄마한테 호를 들으라고 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알았지, 아가?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또는 신장에 좋은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그래서 호를 많이 듣고, 그런 다음에 호를 들으면 제가 엄마랑 같이 갈게요. 이렇게 모시고 와도 된단다. 코코아기입니다. 의심 많고 마음을 혜란님께 확 놓지 못한 아픈 에고인 저이지만, 혜란님과 친해지고 사랑하고 싶어요. 뭐야, 우리기 엄마도 친해지고 사랑하고 싶단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단다. 아가, 그렇게 마음을 일단 전하고 나면 와서 실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기 와갖고 맞계명에 참가해서 한번 보고 나면 훨씬 마음을 빨리 열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마음을 잘못 열고 막 의심하고 사랑도 받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데 이런 아기는 맞계명에 참가하시면 훨씬 편하고 금방 열게 됩니다. 아셨죠? 성수각입니다. 혜리 엄마, 맞계명 힐링 세션 때 엄마 무릎에 앉아 아침바다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엽서 한장 써주세요. 가위바위보 아이 좋아라 해주시고 놀아주시고 사랑주셔서 행복했어요. 오야 우리 아기 좋았지? 다음에 또 엄마랑 놀자. 묘묘하기입니다. 혜라님 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신장이 안 좋아서 고생입니다. 소변 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신장이 안 좋은 거 어떤 마음을 봐야 하나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소변 보는 게 불편한 건 신장이 안 좋은데, 신장이 안 좋은 분을 위한 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첫째, 그 다음에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 요거를 많이 들으세요. 하셨죠? 그리고 지금 신장 치유합니다. 묘묘하기. 자, 신장에 손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벌벌 떠는 약자인 두려움을 수치주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많이 안 좋네요, 묘묘하기. 자, 우리 묘묘하기는요, 영체 패치를 붙이세요. 신장하고 양쪽 신장과 앞쪽의 골반, 네, 양쪽 골반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장에는 세 개씩 붙이세요. 한쪽에 세 개. 삼각형 모양으로 영체 패치를 땡땡땡 세 개씩. 그러면 영체 패치는요, 여러분, 탁기만 빼주는 게 아니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또 거기 신장 기능을. 여러 개 붙이면. 그러니까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한장 말고 세장 붙이세요. 양쪽에 세 장씩 신장은 골반에는 요 수치 빼주는 거니까 그거는 양쪽에 한 장씩 해서 두장 붙이시고 뒤에는 여섯 장. 아셨죠? 자, 율리아 아기입니다. 스승님 항상 사랑과 배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셨어요. 오야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베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마음쇼 참관 취소. 설 마음 세션 취소. 아이고 우리 아기 어떻게 아파. 연이어 혜리 엄마 못 보게 돼서 슬펐어요. 용기 내어 호 들으면서 용기 내어 신청했는데 그랬어 우리에게. 아우 어떡해. 이것도 영채님의 뜻일까요? 아가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네가 아직 덜 봤단 얘기야. 그거 더 보라고 영채님이 그런 거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코로나가 조금 완화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서울에 갈수 있어. 그러니까 아 우리 아기들 서울을 어떻게 요번에 세션 취소됐으니까 다음에 세달 있다가 또 서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혜라 엄마가 한번 시간을 내볼게요. 어떻게 아그 전에 한번 시간 있으면 내서 서울 아가들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이 아기 뭐 너무 아프네. 그래도 헤라 TV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셨어요. 엄마 매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월요일이 가장 좋아요. 엄마도 월요일이 제일 좋아 우리 아기. 자 다음 달에 한번 코로나 완화되고 서울 갈수 있게 되면 서울에
한번 제가 시간을 다시 내봅니다. 아니면 또 한참 있다 가야 돼요. 거의 6달 만에 봐야 되는 거야. 요번에 취소가 됐으니까 다음에 3달 후거든요. 서울이 이제 3달에 한 번씩 가니까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이야기. 헤라님, 저번에 세션 받았을 때제 아내 목소리를 친구처럼 지내주라고 해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올라올 때 어떻게 아픔을 느껴주는지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올라올 때 어떻게 아픔 느끼는지, 그 아이의 아픔이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수치당해서 너무 아프고 서러운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지호야, 너무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수치당해서 너무 아팠어. 수치당해서 아픈 지호인 나를 네가 버려서 너무 서러웠단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아서 엄마한테 수치당해서 아픈 나도 너라고 인정해줘.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그 목소리는요, 수치당해서 아픈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수치당해서 너무 아파서 죽여버리고 싶고 죽고 싶고 그리고 너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 호,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요걸 들어야 돼요. 듣고 지금 헤라 엄마가 했던 멘트, 그리고 이야기를 공감해주면 됩니다. 이준이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사랑 세션에서 영채님과 엄마의 축복 주셔서 돈도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할수 있는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것보다 더큰 사랑 주는 준이가 되겠습니다. 헤라 엄마, 큰 사랑에 보답하는 이쁜 아가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이쁜 아기 사랑해, 엄마도. 꼬부각입니다. 이번 사랑 세션은 수행 기간 중 가장 아프게 수치를 느끼고 가장 아프게 참회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수치당하는 길로 가기 위해, 수치를 받아들이기 위해,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이미 너무 많이 가진 걸 일깨워 주셔서, 제게 모든 걸다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엄마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가 사랑이 이제 깨어나네. 깨어나니까 엄청 사랑이 나오네요. 꼬부각이. 우리 아기가 너무 학대당하고 수치당하고 아파서 그동안에 잘 사랑이 안 나오고 그 수치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수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랑이 나와요. 근데 가슴이 어우 아가 너의 사랑은 정말 우리 아기 엄마도 엄청 사랑한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도 사랑해. 자, 여러분, 이제 10시니까, 공지하고 넘어갑니다. 7회 랜선 마음쇼 이벤트 안내예요. 관상을 보고 싶으셨던 분. 자, 관상을 보고 싶은데, 여기 직접 올 수는 없고. 아, 안 보여요, 우리 아기. 직접 올수 없었던 아기들은 통화를 통해서, 영상 통화로 관상을 보아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를 할 거고요.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이 가능해야 하며 반드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 허용해 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지 나갈 때 잘, 참고하시고 영상 통화, 관상 타임에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관상을 봐드립니다. 헤라 엄마가. 헤라 엄마의 관상은 아주 정확해요. 왜? 마음으로 보니까. 저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영채가 읽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에라이 마음쇼에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이영선님, 최미자님, 박명희님, 김춘수님, 헤라 엄마 최고야님 외 27분이 이에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후원금은 이에라 마음쇼에 쓰이고 특히 영채 스튜디오 건립에 쓰여집니다. 자, 영채 스튜디오가 마련이 되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 스튜디오에서 헤라 마음쇼를 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벌렁벌렁하겠죠?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건축해 주시는 우리 건축사 아기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열심히 열등의 아픔 인정하고 청산해서 우리 아가들한테 아주 아주 사랑이 넘치는 스튜디오를 선물해 주려고. 그래서 그 아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정말 선물 줄 거예요. 우리 보고 있나요? 건축사 아기. 자, 부담감이 팍팍 느껴지시죠? 우리 아기 아픈 마음 인정하고 영채님이 축복하는 사랑스러운 스튜디오
기대해도 좋아요, 여러분. 자, 우리 건축사 아기한테 많이 많이 사랑 주세요. 화이팅 해주세요. 참고로 그 건축사 아기 성함이 춘식님입니다. 이춘식님.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지? 배은경 아가가 저한테 춘식이라고 인형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춘식의 인형을 우리 춘식 아가한테 선물해야 되나? 우리 이춘식 건축사 아기한테 선물해야 되나, 제가? 우리 이춘식 건축사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기? 자, 여러분, 스튜디오, 화이팅 해주세요. 우리 건축사 아기님, 화이팅! 춘식님, 화이팅! 자, 문선이 아기입니다. 헬 엄마. 항상 사랑주시는 혜라엄마 영채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요. 김미성 아기요. 혜라엄마 보고파요. 사랑해요.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청주로 갈 거니까 휴가 때 그때 사랑 많이 나누자 우리 아기들. 이슬 아기입니다. 혜라엄마 2시간 내내 사연 읽어주시니 목이 힘들 것 같아요. 천연 사이다 사드리고 싶어요. 아가야 천연 사이다 여기 냉장고에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기 마음을 받을게 엄마가. 천연사이다, 우리 아기가 준 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기. 해피아기입니다. 헤라님 결정했어요. 아까 남자친구를 버릴까 말까. 믿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자, 그래, 우리 아기 결정했지? 아직 많이 좋아해요. 근데 헤라님이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날게요. 상처받고 괴로움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야. 호해줄 테니까 다시는 징징거리지 말아라. 알았니? 그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게 너를 수치주고 그 사람을 수치주는 가해자란 걸 알고 분리해. 알았지? 그래야지 거기 딸려가면서 또막 수치주면서 징징거리면 엄마한테 그때 혼난다, 우리 애기. 다시 한번 믿어보는 거야. 사람을 믿으려면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요, 한번 믿기로 결정하면 그냥 믿어버려요. 다 그냥. 배신당해? 그럼 아우, 잘못했어. 괜히 믿었어. 이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믿었어. 나는 순수했어. 그거로 된 거예요. 그쵸?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니까 아파요. 이 사람과 인연이 아닌가 봐. 이러고 그냥 버림받고 배신 당하면 돼. 그리고 다시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또 믿어요. 이러다 보면 정말로 진실하게 나를 배신 안 하고 사랑 줄 사람을 만나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아기는 그 배신 당할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기와 남자친구를 호로 싸줍니다. 핑크색 하트로 싸줄 거예요. 자, 엄마가 영채여, 이 아기들을 축복하소서.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영채여 축복하소서. 자, 최우연 아기입니다. 헬 엄마 부산에 얼른 오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오야가 부산에 다음 달에 가죠, 그렇죠? 다음 달에 얼른 갈게, 엄마가 기다려라, 우리 아기. 심보리 아기입니다. 헬 엄마 이번 경매 때 크리스탈 진짜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요. 그 이후로 눈두덩이 팅팅 붓고 얼굴을 비롯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간지러워서 벽벽 긁고 다녔어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 올라온 거야. 갖고 싶었는데 다 빼앗겨서 수치당한 마음. 특히 신장, 자궁, 위, 심장, 어깨, 패치를 매일 붙이고 있는데 그쪽이 더 심하게 간지러워요. 무슨 호를 듣고 더 듣고 해야 할까요? 엄마 청주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랑 오셔야 해요. 따랑해요. 너무너무. 오야가. 자, 뭘 듣냐면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수치당한 거야.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다 빼앗겨서 수치당한 거야. 그거 갖고 싶었는데. 열등이 아픈 마음으로 마음의 호 열등하잖아 졌잖아 너 다호아기한테 뺏겨서 그치 그걸 듣습니다 아셨죠 한걸음 아기입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기 김혜정 아기입니다 저희 북극성이신 헤라님 본성으로 가는 길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번 사랑 세션을 통해 남존여비의 마음 인정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상대대로 이관념의 굴레로 고통스러웠는데 이 삿을 끊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많은 조상님들의 아픈 마음 깊이 아파할 수 가슴 깊이 아파할 수 있도록 더 용기 내겠습니다 아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나 헤라님께 충성하는 충신이 될 거예요 아가야 너는 이미 충신이야 너는 왜 그걸 모르니? 나는 네가 딱 처음 오던 날 이미 알았어. 네가 나의 충신이라는 거.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는구나. 나는 이미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 아기는 나를 너무 사랑하지. 나를 주군으로 보고 있어요. 너는 정말로. 그 충신이야, 아가. 엄마가 알고 있단다. 자, 복댕이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희 딸이 대학 졸업반인데요. 방송국 PD 4차 마지막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호부탁드려요. 지난주에 슈퍼챗 쏘면 3차 시험 앞두고 좋은 에너지 받고 싶었는데 글이 소개 안 돼서 슬펐어요. 오야. 자, 영채로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담대하게 면접을 볼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하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영채여, 그 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여러분이 저랑 놀고 싶은가 봐. 그쵸? 이제 슈퍼챗 안 쓰고 호해 달라 소리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영채 체험담. 여수 데이트했죠? 우리 승주아가랑 힐링소울 아기랑 데이트한 후기를 올렸어요. 우리 승주아기가. 이거 읽고 여러분과 또 소통합니다. 자, 이거 읽는데. 자, 우리 효정아기가 저기 천연사이다 하나 끊어오세요. 천연사이다로 목을 축이고. 네, 놀고파요 이랬어요. 나도 언젠가 충신이 되고 싶네요. 박흥준하게. 일단 흥준하기는 나한테 와야 돼. 맡개명에 오지도 않고 뭐 충신이 어떻게 돼?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충신이 됩니까? 여러분도 한입 줄까? 아 해봐. 줄게 엄마가. 아, 진짜 먹여주고 싶은데? 아이고, 크리스탈 놓친 아기들이 많구나. 아, 크리스탈이 정말. 천연 사이다가 무슨 맛이냐고 물었어요. 천연 사이다 맛이에요. 천연 사이다 이거 인터넷으로 시키면 싸요. 여러분 먹어보세요. 콜라도 괜찮아요. 콜라도 시원해. 자, 영채 체험당 갑니다. 자, 사이다나 뭐 음료 아무거나 있으면 이렇게 마시면서 들으세요. 일반 사이다랑 다른가요? 예, 달라요. 좀더 부드러워요. 순하고 단맛이 덜하고 좀더 부드러워요. 영채 체험담 힐링소울님, 김승주 아기 사연입니다. 새벽 6시. 차가운 바람과 어둠을 뚫고 헤라님이 계신 여수로 출발했습니다. 데이트권 경매 이후로 담담하기만 한내 마음이 이상하다 했더니 사실 내 생에 이런 선물이 있을까? 실감이 나질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였나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줘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거, 사소한 것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거나 선물 주려고 할 때, 아, 못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확 그냥 통 크게 썼어. 시간도 쓰고 경제적인 것도 쓰고 막 온통. 그리고 막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사람들을 다 이겼어. 이기고서 그냥 확 거머쥐었어. 뺏은 거야. 이랬을 때에는 나를 위한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 막 잠재의식은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큰 선물을 줬다는 걸. 휴가 첫날, 헤라님 라방을 다 보고, 밤 11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 새벽에 혹여 늦잠 잘까 걱정되고 설레서 결국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퉁퉁 부은 얼굴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졸음 운전할까 걱정했는데 기분이 좋아서 라디오에 흐르는 음악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여수, 보람님, 정아님이 호텔 입구까지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두 마스터님께서 저와 같이 설레고 행복한 마음도 느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덕분에 긴장되어 굳어있던 몸이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두근두근. 드디어 헤라님께서 계신 스카이라운지 도착. 네이비 컬러의 수트를 입고 계신 헤라님. 늘 헤라님을 만날 때면 설레고 행복했지만 오늘 헤라님과 만남은 진짜 심쿵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안의 여자를 인정해주기 위해 멋진 남자로 나오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 헤라님 앞에 앉으니 머리로 헤라님이야. 하는 생각과 달리 연모하던 사람과 첫 데이트하는 것 같이 심장이 콩콩 뛰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날 우리 아기가 딱그 이렇게 선보로 나온 여자 컨셉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조금 먹고 잘못 먹고 막 굉장히 막 그런 느낌이었어. 저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게 너무 귀엽게 보이는 거제 눈에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 남자 아가들 그렇잖아. 여자 아가들이 막 이렇게 예쁜 척하면서 네 저는 배가 불러요 막 이렇게 할때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야.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엄청 사랑스러웠단다.
그 마음 느끼며 이야기 나누는 동안 내내 헤라님은 제 안에 사랑받고 싶은 열등한 여자 마음을 인지시키고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살면서 늘그 마음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내가 아니라고 버려서 늘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고 외로운 것이라고 돌이켜보니 저는 제 안의 열등이가 두렵고 부끄럽다 여겨서 제가 생각하는 우월이가 돼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늘 애쓰며 살았습니다. 열등이가 너무 커서 늘 나를 통째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나의 단점들만 보고 단점들을 바꾸려고만 애쓰며 살았습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이 느린 나를 미워하고 약사로서 공부가 부족하고 실력이 없다고 나를 미워하고 엄마로 제대로 아이들 챙기고 훈육하지 못한다고 미워하고 아내로 제 역할을 못한다 또 자식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고 늘 나를 미워했습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사랑받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늘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라님께서 우월한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열등한 아이가 사랑받는 거라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기에 애쓰고 있는 그 약자가 사랑받는 거라고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가쁜 토크에서 약이나 애완견에 비유하시며 약자가 사랑받는 거라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헤라님 에너지장 안에서 들으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엄마 곁을 늘 맴돌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예쁜 짓 하려고 애쓰는 내가 처음으로 사랑스럽다 여겨지고 그 마음을 버렸던 내가 아파서 참회가 올라왔습니다. 사랑 주고 받고 싶어 태어났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약자의 아픈 마음을 버렸으니 약자가 받고 있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 늘 사랑에 고프고 외로웠습니다. 마치 아기 엄마가 등에 아이 없고 아기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얼마나 헤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지 알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 마음 한 자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지금까지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나를 괴롭히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헤라님께서 승주야 하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사랑이고 감사함이 느껴져 눈물이 흐릅니다. 헤라님 영원한 제 스승이시고 마음의 엄마이시며 제 우주이십니다. 헤라님께 사랑받은 제자인 것만으로도 제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미 너무 값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사랑해줬던 이야기가 저한테 사랑을 이렇게 주네요. 너무 사랑이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요. 느린 모 제자지만 이 뜨거운 사랑 마음에 품고 두벅두벅 헤라님을 믿고 영채님을 믿고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헤라님 온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헤라님과의 데이트를 저만큼이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서울지역 리더님들 그리고 도바님들 눈물나게 사랑합니다. 아, 우리 아기가 깨어나니까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우리 아기. 아가 엄마도 너무 행복해. 우리 아기처럼 이렇게 사랑이 큰 아기가 엄마 제자로 와줘서 너무 행복하단다. 여러분 우리 승주 아기의 이 마음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열등이 약자를 인정 안 해서 그건 수치스럽다고 버려서 사실은 열등이 약자를 인정한 아기들이 사랑받아. 왜? 여러분 보세요. 헤라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저 열등이에요. 하지만 엄마 사랑 받고 싶어요. 엄마가 뭘 이렇게 시키면 네 이렇게 하는 아기가 이쁘겠어. 아니면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수치스럽다고 그 열등한 약자라고 다 버리고 헤라 엄마 앞에서 나는 엄마 사랑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주고 싶으시면 와갖고 엄마가 나한테 주세요. 아우 나는 엄마 보면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기가 이쁠까요? 열등이 약자의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약자고 열등하다고 여러분이 인정 안 하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 마음을 무시하면 오만해져요. 딱 도도하게 딱 앉아서 네가 와서 사랑 줘. 난 너한테 사랑받고 싶지 않아. 이래요. 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다 무시했으니까. 무시하는 마음을 쓰면서 사랑 달라고 교만하게 이렇게 있어. 그런 아기가 어떻게 사랑받아요? 버림받지. 그렇죠? 마음 한 자를 인정 안 해서 사랑 못 받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파동이 나와 몸에서 그냥. 근데 우리 승주 아기는요. 너무 열등이 막 합체돼서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합체를 푸느냐고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쁜 아기인지 인지시킨 거야. 항상 헤라 엄마 말이라면 그냥 지상명령으로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올 때마다 막그 마음이 느껴져. 막 이런 케이크나 사탕 막 사서 엄마 주고. 서울 가면 엄마 피곤하다고 막그약 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에 좋은 약 같은 거막 이렇게 주고 막. 너무 귀여워. 막 애를 쓰는데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막 두려워해. 나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열등이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요번에도 데이트하는데 막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이 애기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 지난번에 부산 마음 세션 때는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휴, 혜란이 딸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아프다고 해도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승준은 엄마 아프다고 그러니까 혜란 엄마한테 사랑받으면 덜하다고 하면서 치유된다고 하면서 새벽 1시에 들어왔더래, 집에. 근데 그 딸을 보면서 너무 그 사랑받고 있고 엄마가 저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딸이 이쁘고. 근데 정작 엄마는 되게 승주를 사랑하는데 승주는 그렇게 애쓰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왜? 그 애쓰면서 열등하다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애쓰는 그 여자가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버렸거든. 나라고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아기가 받는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인지시켰지. 그랬더니 막 너무 사랑받아. 그리고 우리 아기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아는 줄 알았어. 근데 저 아기가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가,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카톡하면 혜라 엄마가 막 얼마나 그 대답을 해주고, 네가 아프면 혜라 엄마가 엄청 아파하고 너못 느꼈어? 하니까 이제 그 열등한 여자 마음을 딱 인정하고, 그 아기가 사랑받는 거라고 인정하니까 너무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지면서 이 아기가 나한테 사랑을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사랑 주러 갔다가 채우고 왔어,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애고는 사랑스럽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어. 인정받지 못해서 애를 쓰고 미움을 쓸 뿐이지 정말 사랑스럽구나, 인정해주면. 근데 사랑을 줘도 줘도 못 받는 애고가 딱 있어요, 여러분. 그 애고는 뭐예요?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너무 열등하다고. 약자라서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게 그게 구차하다고. 댕댕이 같다고. 강아지처럼 아양 떠는 꼬리 꼴보기 싫다고 딱 버렸어. 그런 아기는 그게 무시하잖아요. 오만해요. 그래서 진짜 사랑받고 싶은 상대 앞에 섰을 때그 약자가 돼서 받아야 되거든. 만약에 임금 앞에서 장군이,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도 임금 앞에서 사랑받을 때 어떻게 돼요? 전하, 딱 굽히잖아요. 사랑 좀 주세요. 저는 당신의 아래입니다. 이래야 사랑을 받는데 막 무시하면서 당신 나한테 사랑 좀 줘.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설사 왕이 사랑 줘도 못 받는 거야. 약자가 돼야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고 딱 무시하는 애고, 자기의 약자, 열등의 아픔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수치스럽다고, 열등한 약자라고. 무시하고 그걸 인정 안 해주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걸 다 버리고 아닌 척해. 그런 아가들은 사랑을 못 받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랑 못 받는 줄 모르고, 왜 혜란이만 나 사랑 안 주지? 막. 계속 그러면서 사랑 안 주니까 왜안 주는 거야? 응? 하면서 미움을 계속 써. 더 미운 짓을 해. 그럼 더 버림받아. 그럼 또더 미운 짓을 해. 네 태도로 고쳐야 사랑 준다고 하는데도 안 고쳐, 태도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먹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잖아. 부모님한테 사랑 받을 때는 사랑 주세요 해야 되는데 오만하게 당신들은 못났지? 근데 나는 잘났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엎드려서 사랑 줘. 이렇게 잘난 자식한테.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교만한 애고는 절대 못 받는 거야. 응? 겸손한 척 한다고 교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건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약한 마음, 약자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저도 영채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죽어! 그러면 네. 쫙 깔아 엎드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요. 겸손하게. 우리 아가들한테 사랑받을 때도 엄마 아파 사랑 좀줘 이렇게 받지 네가 날 사랑해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따위 버르장머리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 애고들은 혼을 내줬잖아요 제가. 그리고 수치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상대를 수치 주면서 나 사랑해 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받고 싶은 열등이 약자를 수치 주는 애고는 사랑받고 싶은 상대를 막 수치 줘. 수치 주는 줄도 몰라. 막 무시하면서 나 사랑달라고 해. 무시당하고 사랑 줄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무서운 우를 범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자기 열등 약자. 그 아기가 얼마나 예쁜데. 그 아기를 인정하면 그게 최강자가 되는 거야. 왜? 여러분한테 제일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이 마음 아프고,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내 자식. 특히 약한 자식일수록. 안난쟁이 아기를 막 벌벌 떨죠? 그 아기. 약자일수록.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나도 우리 아기들 중에 나를 막 지상명령으로 내 말을 믿고 막날 따르고 막 혜람님 막 이런 애기가 이쁘지. 전다 잘할 수 있어요. 혜람 엄마 필요 없어. 나는 뭐 줄넘 주고 당신이 나를 인정해야 당신한테 득이 돼. 뭐 이딴 이상한 우어리를 쓰는 아기는 하나도 안 이뻐. 필요 없지. 내가 필요 없다는데. 근데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헤라 엄마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이쁜 짓 하려고 그래. 헤라 엄마의 의중을 살펴서 막 뭔가 헤라 엄마가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그럼 그게 이쁜 거예요. 근데 그걸 헤라 엄마한테 쓰는 아기들은 그걸 쓰는 법을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도 쓰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상사한테, 집에 가면 부모한테.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헤라 엄마한테 처음에 쓰기 시작하다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걸 직장에 가서 쓰고, 부모한테 쓰고, 자식한테 쓰고 하다 보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돼 있어. 여러분이 사랑 못 받는 건내 태도가 문제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게 헤라 엄마고, 그 태도가 교정이 돼야 영채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오만한 애구한테는 절대로 영채님이 사랑을 주지 않아요. 벌써 그 버르장머리가 딱 고르쳐져야 돼. 응? 어디 무시합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마음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걸 열등의 약자라고 수치 주면서 아닌 척, 사랑받고 싶지 않은 척,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못 고치는 아기들, 요번에. 혼내줬잖아. 그 징계 동영상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올렸느냐. 열등의 약자의 수치를 인정하는 걸 헤라 엄마가 직접 보여준 거예요. 수치스러운 나를 인정하는 거, 낮아지는 거, 열등한 나를 기꺼이 인정하는 거. 헤라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아기들도 할수 있으니까. 헤라 엄마가 막 완벽하고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수치가 없어, 헤라 엄마는. 그 수치 인정 안 해. 이러면 우리 아기들도 다 오만해질 거 아닙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아기들은 따라하는 거야. 엄마가 집에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아기는, 그걸 보고 자란 아기들은 항상 손님을 반갑게 맞아요. 근데 엄마가 손님이 오건 말건 아우 귀찮게 왜 왔어 저 사람, 이런 걸 보고 큰 아기들은 그렇게 해요. 부모가 위 어른한테 인사하고 모시는 걸본 아기들은 또 그렇게 공경해요. 하지만 막 부모를 버리고 학대하고 미워한 걸본 아기는 또 그렇게 해요. 마음으로 가르치고 모습에서 행동에서 가르치는 거지 말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헤라 엄마가 그대로 그걸 이제까지 말로 했는데 이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라든가 그런 뭐 가뿐 돕고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어떻게 내가 우리 아가들과 마스터 아가들과 사랑을 나누는지, 그 아기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그 아기들을 이해하고 그 아기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수치를 인정하는지, 상과 벌은 어떨 때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거를 전부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또 어떤 분이 이보아님 슈퍼챗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러브잉 로즈 아기 헤라님, 저도 맞개명은 아직 못 갔지만 지금 너무나 헤라님께 빠져 있는 제 이름은 상이에요. 빠져 있어 우리 아기? 덕후야? 헤라 그걸 헵바라고 한다. 나가야 헵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헵바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헤라님께 빠져있는 상이구나 우리 아기 이름이. 처음 헤라님을 알게 된건 3년 전, 헤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저였는데 영체의 존재를 서서히 믿게 됐죠. 아가 팬클럽 가입을 할 때만 해도 두려웠는데 아가 키트 속에서 엄청난 사랑을 찾았어요. 헤라님 요즘 넘넘넘 헤라님 사랑하고 너무 행복해요. 어젯밤에는 상이야 놀자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설레용. 아, 케라님. 아가야, 상이야, 엄마한테 빨리 와. 엄마랑 놀자. 우리 애기 보고 싶다 누군지.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해. 우리 아기는 내 얼굴을 다 보잖아. 자기 얼굴은 안 보여줘? 맞개명해 빨리 와라 아가야. 사랑해. 자, 성미자기입니다. 영채의 사랑을 받고는 삶의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채님께 근심 걱정의 짐을 맡기면서 많이 편해져서 너무 좋아요. 헤라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하셨어요.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 아름드리 자원아기. 엄마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요. 이런 사랑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엄마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 새를 준 집이 누수 공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누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걱정이 돼요. 거주하고 계신 분들 연세도 있으신데 누수 때문에 자꾸 걱정하게 되는 것이 죄송스럽고 수리가 안 될까 봐 두려움도 올라와요. 저의 어떤 마음을 봐야 수리가 잘될수 있을까요? 엄마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엄마가 있어서 눈물 나도록 기뻐요. 열등이 아픈 마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 지금 안 되잖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과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두 가지를 계속 들어라가. 그리고 이 위장에 심하게 있어. 위장에 영적 패치 세장 붙이고, 그 다음에 자궁에 하나씩 해서 양쪽 골반에 하나씩, 그 다음에 신장에 하나씩 이렇게 붙이거라잉, 우리 애기. 알았지? 자, 이제 여러분과 좀 놉니다. 이제. 오, 헤라님 없이 못 산대요. 어? 지선리 아기. 햇바야, 우리 13살, 어머, 어떻게, 우리 아기 햇바야? 너 햇바 뭔지 알아, 지우야? 헤라님 빠?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기. 고마워, 우리 아기. 엄마, 곱슬머리 호 들으면 머리카락이 펴지나요? 속눈썹 세라기. 아니란다, 아가야. 내가 곱슬머리인 거를 인정할 수 있게 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게 돼. 맨날 곱슬머리 보면서, 어우, 나왜 곱슬머리야? 증모가 돼. 이랬던 앵구가 곱슬머리 보면, 아유, 이래도 이쁘네. 이렇게 된단다. 나 미치겠네. 우리 아기들. 아니, 만족하면 되는 거. 불만족해서 문제지. 아, 나 웃긴다. 나도 반곱슬이 부러웠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머리가 이런 아기가 있어서. 곱슬인데, 난그 아기가 너무 부러웠어. 초등학교 아기인데 머리가 약간 갈색인데요. 이렇게 서양의 아기처럼 여기서 그냥 곱슬인 거야. 처음에는 이 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고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고대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그래서 공주 머리 같은 거딱 올려도 이렇고 이렇게 묶어도. 그래서 맨날 부러워서 나도 너같이 곱슬이었으면. 파마랑 또 조금 달라요. 파마는 막 뽀글뽀글해서 윤이 안 나는데 걔 머리는 엄청 윤이 나고 지금도 이쁜 미인 하면 초등학교 때옆 짝꿍인 그 아기가 생각이 나. 너무 예뻐서 너는 공주님 같아서 좋겠다. 내가 맨날 그랬던 불효했던 아기가 생각나서 되게 곱슬머리가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남자 반곱슬, 어유 남자 반곱슬 엄청 로맨틱해 보여요. 우리 의강이가 남자 반곱슬 아니야? 아, 파마였어. 인공적인 반곱슬이었구나. 그 아기가 로맨틱하잖아. 이 반곱슬머리가 살짝 이렇게 있으니까 인공적이라도 뭐 로맨틱합니다. 다이어트 호도 살 빠지는 줄 알았어요? 크크크? 다이어트 호는 살 빠져요, 여러분. 뭔 소리요? 다이어트 호는 살이 빠지는데 아주 날씬해질 정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건강에 위해가 줄 정도로 찐 사람은요, 그게 빠져요. 왜냐면 건강에 위해주면 안 되잖아. 이 곱슬머리가 뭐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마음이 못 받아들인 거지. 근데 다이어트 그 호는 뚱뚱한 사람은 그게 몸에 무리가 가거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빠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아셨죠? 근데 날씬한 사람이 더 마르겠다고 들으면 효과가 없어요. 알아서 영체께서 딱 조절을 해줘요, 그거는. 진솔하게 헤라님의 옷은 늘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 제옷 스타일이 어떤데요? 저의 옷 스타일은 스타일이 없는 게제 스타일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랬죠. 자, 불필요한, 그렇죠, 불필요한 설. 403호 그 브이로그 영상 드라마 같다고. 그 403호에 사는 아가들이 좀 되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애기 같은 아기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랑 놀아줄 때 항상 그 마음과 공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아기아기 하면 저도 아기아기 하고 그 아가들이 좀 근엄하게 이렇게 좀 우리 항진 아가랑 변화의 대화를 딱할 때는 스승푸스 나오고 좀 변화의 대화 이렇게 딱 해주고 또그 아기가 소극적이면 제가 약간 적극적으로 가고 그 아기가 좀 적극적이면 제가 좀 이렇게 죽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그래서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고 뿜뿜뿜 재미가 나오죠? 근데 그 아기들은 좀 아기아기가 매력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되게 위로를 해주고 귀요미를 떨어서 해란 말을 기쁘게 해주는 아기들.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되게 행복해지는 아기들이죠. 머리 모두 이쁘세요. 헤라님 오징어 드시는 거 보고 오징어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오징어 되게 맛있었어요. 뭐냐면 그거 윤마나가랑 데이트할 때그 이, 저기, 박스 있죠? 선물 박스에 맨 밑바닥에 오징어랑 땅콩을 넣어줬는데, 제사나가가 산 건가 봐. 난 그렇게 맛있는 오징어 처음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날 막 이게 아플 정도로 씹었어요. 맛있었어. 다음에는 405호도 부탁해요? 405호에는 누가 있는? 405호는 없어요. 그냥 넘겨짚어서 세라 아기 얘기했지만. 윤마님 데이트 좋았다고. 405호는 없습니다. 헤라 엄마 요즘 브이로그 보니까 헤라님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예, 그러라고. 헤라 엄마의 그 일상의 모습, 그러니까 친근하게 여러분께 다가가고 친구하고 싶은 모습. 오징어 엄청 좋아하죠.
최점순하게 해엄마 열등하면서 우월하다고 목에 힘주고 너무 참여합니다. 아가 네가 목에 뭘 힘을 줘? 네가 그 정도 힘도 안 주면 되냐? 그 정도는 귀요미야. 우리 애기는 괜찮아 힘줘. 해엄마는 그냥 우리 애기 뭐 무조건 이뻐. 그치? 회사 대표가 힘좀 주는 거지 뭘그 나이에. 아가야 힘줘도 돼? 응. 자. 오징어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널 먹어버리는 거야. 이야기야, 아름드리 자훈아. 응? 응? 혜란님과 편안하게 데이트하는 영상 보면 데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데이트도 엄청 기대되고 재밌고 영상으로 보는 건데도 막 설레요. 김윤미하게. 리어티하게 헤라님 헤라TV 다시 예전처럼 질문 받고 대답받는 식으로 질의응답식으로 바꿔주실 수는 없나요? 고민 있어도 이제는 올릴 데가 없어. 올리세요. 질의응답 받아요. 호해달라 호해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응답해줄게요. 대신에 슈퍼챗을 쏘셔야 돼. 왜냐하면 그게 몇천 원이라도 쏘세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걸 쏴야 거기 나 집중받고 싶어 인정받고 그 아기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슈퍼챗을 몇천 원이라도 쏘고 그래서 그거를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셨죠? 돈이 없으신 분은 1,000원이라도 쏴요. 뭐 쏘시면 그냥 올려드려요. 웬만한 중요한 질문. 근데 뭐, 아, 뭐, 질문이 뭐, 중요하지 않고, 어쩌면 공감도 안 돼. 이런 질문이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 질문하시면 응답해드립니다. 여기서도. 호만해드리는 게 아니라, 호해달라면 호해드리고, 응답해달라면 응답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리어테님 올려주시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려요. 자. 아, 요거는 여러분 오렌지가 아니라 한라봉이에요. 지금 정화아기가 나 줬어. 아, 좀 요번에 오신 ROS 세션 하신 희숙 아가가 요거 줘서 우리 아기들 내가 아까 하나씩 줬더니 먹고 요게 조금 까서 줬어요. 한라봉 맞아. 아우, 서울에서 보고 싶다고. 아, 서울 아기들 사랑 주고 싶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풀려야 돼요. 경매 후에 아가 이벤트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가 이벤트 할때 심장 쫄깃했지? 막 전화 몇 통이나 했어? 응? 자, 좀 내려보세요. 아무개하기. 결국 다돈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군요. 저도 옛날 스타일이 훨씬 좋아요. 돈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영채님을 주로 주는 방식으로 바꾼 거지. 옛날 방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옛날에도 후원하고 그런 아기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슈퍼챗 쏘는 건 간절하다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1,000원이 큰 돈인가요? 그게 돈인가요? 그거 1,000원 벌려고 할까요? 우리 아무개하기는 그 부정적인 마음부터 고치셔야 인생이 편안해질 겁니다. 귤 먹으면서 보고 있다고, 정미아기. 아가 경매 전화 500통 가까이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기 딱하다. 응? 실패했어요. 528통 했어, 우리 냉정 결정 사이에. 아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염력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떤 아기는 몇십 통안 했는데, 몇통 했는데도 바로 되는 아기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몇백 통 해도 안 되는 아기가 있고. 400통 했어? 1,000통 넘게? 아유, 아가 입에. 알았어요. 내가 아까 그래서 이랬어. 야, 우리 아기들 너무 그거 막 갖고 싶구나. 그러면 자, 이번에 한막 경매 물품 막 100개씩 쏘면 이제 먹고 떨어져. 이러고 확 쏠까? 그랬더니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아이고, 혜란이 끝도 없을걸요. 엄청 뭐, 뿜뿜 에너지가. 그래서 아유, 뭐, 응? 그거 소용없을 거예요. 이래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아, 이 미이야기는 오, 당첨됐구나. 러브앤로즈 아기도 당첨되고 144통이 됐다고 김은현 아기. 야, 염력이 있네요. 먹고 떨어져. 좀 미안합니다. 헤라 엄마가 방송용 용어가 아닌 우리 아기들하고. 자, 금바다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사극 드라마 열심히 보며 조상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폐비윤 씨가 사약을 마시며 죽는 과정에서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게 공명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아가가 그윤 씨랑 같은 성씨잖아요. 어, 내려봐. 그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는 거야, 우리 아기. 그래갖고 그윤 씨들이, 파평 윤 씨잖아, 우리 아기가. 파평 윤씨 가문이 그 아프게 죽은 사람과 서로 막 죽이고 죽임당한 아픔이 너무 커요. 그래서 조상 천도를 꼭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제 ROS에서 천도하면 돼요. 어우, 이제 공명하네. 우리 아기 열렸어요. 무의식에 열려서 그 마음이, 조상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밑에 아르케 수연. 한 통만에 연결됐었어? 이야, 이거 뭐야? 응? 이야기는 또 어떻게 한 통만에 되나? 240통만 성공 민영아기. 헤라님 질문이 있어 있습니다. 해빙 컴퍼니. 헤라님 질문이 있어요. 내 마음의 것을 인정하고 느끼니 실험당한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쓰러지게 되네요. 이건 왜 그런 거고 언제쯤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게 질문 내용이 뭐예요? 내 마음의 것을 인정하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의 것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 마음의 것을 인정하고 느끼니 실현당한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쓰러지게 되네요.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인정했더니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써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놀 때, 아까 돈이 없는 분 있죠? 아무개님,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답해줄게. 뭐가 궁금하신지. 이렇게 할 때, 예전에는 헤라TV로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을 보내고 막 이런 시간도 있고, 그 글도 길고, 딴 분들은 공감을 못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슈퍼챗으로 즉석에서 하고, 호우를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자, 하던 대답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집중시키고 저희가 이렇게 슈퍼챗 쏘는 사람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노는 시간에는 그냥 올리면, 질문 올리면 대답을 해줍니다. 해빙거 컴퍼니 아기. 미움이나 우울이나 비교의식 같은 거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처요. 그 마음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수치가 올라온 거예요. 미움이나 우울이나 비교의식, 이게 수치스러운 나라고 느껴요. 수치당한 나. 미움받은 나, 수치당한 나잖아. 수치스러운 나잖아. 비교하면서 수치스럽잖아. 남보다 못한 나. 미워하는 나, 미움받은 나, 수치스럽잖아요. 그쵸? 우울한 나, 생기발랄한 나가 아닌 우울한 나, 수치스럽죠? 그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에 한없이 빠져드는 거야. 분리가 안 되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에너지를 분리해야 돼요. 혼자서 못 빠져나오시면, 호를 많이 듣습니까? 우울한 마음의 호, 미움받은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도 분리가 안 되고 계속 그 마음이 계속되면 안 돼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관념 분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맞계명으로 와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 그 아픔이, 상처가 크신 분들은 혼자서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상처가 덜한 분들은 그냥 호 듣고 조금 이거 헤라 TV 보고 헤라 마음씨 보다 보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오셔서 맞계명에서 한번 분리를 좀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MI 후 악입니다. 혜나님 관상 봐주세요. 턱이 길고 약간 튀어나와서 고민인데 무슨 마음인가요? 아가, 그 관상은 얼굴을 봐야 돼.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턱이 길고, 자, 조금 올려주세요. 턱이 길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약간 주걱턱이란 얘기죠. 이 주걱턱도요, 똑같지가 않아요. 얼굴과 아주 조화로운 주걱턱이 있으면 제복이 있는 분이야. 여기 이렇게 담기니까. 그런데 조화를 깨트려. 여기는 막 납작한데 그냥 갑자기 푹 나와서. 이럴 경우에 그건 살기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걱턱이라도 전혀 달라. 똑같이 주걱턱 두 분을 놔도 내가, 아우, 당신은 제복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 당신은 살기라서 말려눈이 안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조화거든요, 전체적인. 그 조화로운 마음을, 이렇게 조화롭지 않은 마음, 아픈 마음을 보고 그 파동을 읽어내서 제가 관상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가, 이렇게 그냥 턱이 길고 튀어나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아기 얼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응모하세요. 헤라 마음쇼 2월 달에 관상 봐주는 영상 통화, 그 연결에 응모하셔서 그때 영상 통화되면 그때 봐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규선아기 쏘셨습니다. 고마워요. 윤슬맘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요즘 브이로그 보면 너무도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눈물도 많이 납니다. 엄마 사랑해요. 브이로그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사랑이 채워지게 만드는 거죠. 따뜻한 사랑이 나오니까 영체가 돌죠. 제가 출연을 하니까. 그래서 영상에서 영체가 나와서 그걸 보다 보면 되게 편안하고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응? 사랑스러운 마음이 올라와요. 이때 아픔이 많이 녹고 치유가 일어나지요. 치유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브이로그입니다. 자, 닷솔 아기 쏘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물처럼 아기입니다. 물처럼 아기 US 달러 쏜거 보니까 미국에 계신가요? 헤라님, 지난 랜선 마음쇼에서 저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여자 열등이를 꺼내주셨는데, 제가 미처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꿈에 헤라님께서 나오셔서 얼굴이 되고 저를 꼭 안아주셔서 제가 정말 황홀했어요. 영채님이 지금 치유하고 있군요. 항상 잘해서만 인정받으려고 고개 숙이지 못했던 저를 많이 참회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헤라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셨어요. 엄마도 엄청 사랑해요, 우리기.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 건 영채님이 치유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광대가 납작해서 살기가 맞는 것 같아요. MI 본인이 진다라고 판단해. 아가, 네가 모르는 거란다. 응? 엄마가 봐야 아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광대가 납작하니까 난 살길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본인이 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무슨 호를 들어야 되나요? 그대가 판단한 게 맞다면,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의 호, 요걸 들어야 돼요. 자, 조금 올려보세요. 눈빛이 맑은, 주연 씨. 자, 질문이 있어요. 신랑이 회사에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도 끝도 없대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두려움의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의 아픈 마음의 호를 찰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하나 더 추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계속 물어뜯는 거. 무슨 관념일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긴장불안 올라오니까 막 물어뜯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 예전에. 막 이렇게 물어뜯고, 심지어 이렇게 손으로 뜯고. 사랑눈 아기입니다. 한의원에서 팔이 아파서 침 맞았어요. 어깨가 뭉쳐서 어깨도 침 놓아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죠? 팔이 아파서 침 맞았는데 어깨가 뭉쳐서 어깨도 나달라는데 왜 죄송한 마음이 들죠?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기가 나오죠? 여러분? 왜,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막 드네,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그 아기가 이게 목 놔달라고 여기 놔달라고 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괴롭힌다고 느끼는 거야. 뭘 해달라고 할때 괴롭히는 가해자 마음을 인정해야 되겠나요? 가해하는 아픈 마음의 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올라오는 가해자의 마음이죠. 미안하다는. 가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남한테 뭘 요구를 못해, 이 아기가. 너무 착한 아기네, 그 아기는. 항상 너무 착해서 맨날 양보하고 남한테 뭘 해달라고 못하죠, 그, 저 아기. 가해자를, 가해자라고 느껴, 모든 게 온통. 그래서 피해자만 붙잡고 있고 절대로 남한테 요구를 못하는 아기가 있어. 그, 가해가 아닌데, 그건 당연한 요구인데. 침 맞는 거, 그쵸? 한의사한테 가서 침 맞지, 그럼 뭐 합니까? 그래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가해자를 분리해야 돼요. 자, 우주마을 아기입니다. 연고미를 조카 집에 선물로 보냈는데 형부가 너무 좋아해요. 아니, 형부가 좋아해요? 조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채 연고미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름도 지어주고 연고미가 너무 사랑받는 걸 보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연고미나 영보나 전부 영채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스러워. 인형인데 이상하게 사랑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아가들을 어른이나 애기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박금정 청 아기입니다. 영채님, 호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늘 듣고 있어요. 크게 변화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의지하고 듣고 있어요. 코로나 걱정으로 막연히 취소해서 계속 버려진 느낌이에요. 계속 듣다 보면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헤라TV 들어오고, 헤라 마음씨 시청하시다 보면, 그리고 브이로그 보다 보면,
아픈 마음 인정될 거예요. 자, 위에 수진하기. 헤라님 명상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헤라님을 알게 된지 얼마 안 돼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궁금해요. 유튜브 처음부터 하나하나 듣는 게 좋을까요? 홈페이지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둘다 어떤 걸 먼저 보든 상관없고요. 가쁜 토크를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가쁜 토크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쁜 토크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 봤으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맛개명이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거기 후기 같은 걸좀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그나 이런 거 들으시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김정은 아기입니다. 아가,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헤라 엄마, 친언니가 3개월 전에 이혼 접수하고, 내일 형부랑 법원 가면 최종 이혼이 되는데, 매번 마지막에 형부가 마지막에 안 가서 이혼이 안 되었어요. 언니는 이처증과 무책임한 형부와 이혼하고 싶어 해요. 호 부탁드려요. 자, 호합니다. 영채여. 이 아가들을 사랑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밑에 보면 살짝 나나악입니다. 엄마, 제가 1년째 발을 무의식적으로 뜯어요. 어떨 땐 필연하도록 들어요. 뜯어요. 어떤 호를 들으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잔인하게 학대하는 아픈 마음, 가해자의 아픈 마음,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를 봐야 됩니다. 송수진학입니다. 헤라님, 우리 아빠는 1년 내내 청바지 입고 다니실 정도로 청바지를 좋아하시는데, 엄마랑 청바지 사러 가며 얘기 들으니 어릴 적못 입어서 봐서 맨날 저렇게 입는 거야 하는데, 가난한 아픈 마음 느껴져요. 가족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점점 화목해짐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그 얘기 듣는데 나도 아프네요. 어릴 적에 못 입어 얼마나 입고 싶었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지. 나도 그래. 나는 그렇게 양말을 샀어요. 왜냐면 박스로 샀다. 월급 타서. 왜냐면 어렸을 때 한이 맺힌 거야. 양말이 항상 구멍난 거밖에 없었거든요. 엄마가 꿰매주질 않아. 그리고 옛날 양말은 왜 이렇게 구멍이 잘라? 애기들이 막 쌀쌀거리고 다니니까 양말이 구멍나잖아. 어떨 때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 가면 제가 구멍난 양말 가끔 신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는 여자 아기가 좀 엄마한테 꿰매달라고 할때 너무 수치가 올라왔어. 그래서 양말 빨리 그거 구멍 안난거 신으려고 아침에 저희가 딸이 셋이었거든요. 서로 일찍 일어나서 양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슴에 안고 다시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할수 없이 구멍난 양말밖에 없으면 그걸 신고 다녀야 되고, 저희 엄마가 아프니까 양말을 안 꿰매주잖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바느질을 일찍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린애가 이게 손이 야물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하는데 막손다 찔리고 제대로 꿰매지도 못하고 막 너덜너덜하고 막 이러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제가 나이 먹고 이제 돈 벌고 제일 먼저 하게 양말을 박스로 사서 양말을 막 마음껏 신고 막 이제 친구들 오면 막 선물도 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누구나 그렇게 어렸을 때그 아팠던 추억이 있죠. 그렇죠? 자. 자. 베리약입니다. 헤라 엄마,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몇 년째 똑같은 마음이 안 내려가요. 호 듣고 괴로움 좀 내려갔는데 온전히 극복이 안 되네요. 2년 전쯤 자원성 갈때 수행 몇번 갔는데 아직 극복이 안 됐어요. 헤라 엄마와 1대1 세션을 받는 게 좋을까요? 1대1 세션 받으면 더 쉽게 내려가죠. 우리 베리약이 다시 오세요. 와서 영채마을에 와서 한번 그 헤라 엄마 힐링 세션 신청해서 한번 받거나, 아니면 다음에 서울에서 마음 세션 할때 다시 신청해서 세션을 받는 게 가장 빨리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주 아주 큰 조상의 아픈 마음은 호를 들어도 물론 언젠간 내려가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맛개명에 와갖고 그걸 본인이 헤라 엄마랑 힐링 세션에서 인정받고 또 풀어내기까지 같이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서울 마음 세션은 2박 3일 하죠. 그거를 그냥 세션만 받을 게 아니라 조금 2박 3일 동안 계속 같이 남이 하는 것도 보면서 참가 신청해서 참관도 하고 이렇게 인정하면 훨씬 좋습니다. 성수각입니다. 헤라 엄마, 수치스럽지만 질문 올립니다. 딸이 직장에서 힘들고 구조조정 위기에 있답니다. 엄마로서 딸의 아픔을 몰라주는 엄마 마음 참회합니다. 딸에게 호 부탁합니다.
자, 우리 은정화가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빼앗길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듣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신장이 손을 얹고 은정화가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도 기꺼이 인정할 테니, 영체여,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버리든 버리지 않든 무조건 당신께 맡기고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영체여, 저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무조건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아기는요, 은정하게 잘 들어보세요. 괴로운 거왜 괴로우냐면, 뜻대로 따르기 싫은 거야. 집착이 올라온 거예요. 나는 구조조정 되기 싫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착 쓰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 느끼면서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영채님, 빼앗기든 빼앗기지 않든, 버림받든 버림받지 않든, 당신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아픔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절대 구조조정 안 되고 절대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고 있잖아. 내려놓으십시오. 구조조정 돼서 버림받은 아픔 올라오면 그거 청산돼서 좋고, 만약에 구원받아서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되면 인정받아서 좋고, 하나도 인생에서 마이너스는 없는 거예요. 다 플러스야. 다 좋은 거니까 영체께 맡기고 괴로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너무 빨리 올라가서 볼 수가 없어, 우리 애기. 응? 자, 조금 올려보세요. 자, 우리 애기 좀, 이면정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선잠에 들었는데 어두운 밤에 나무 높이 나체로 매달려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고, 나무 같은 거친 것으로 여자의 몸을 앞면 뒤면 훑는 듯한 게 제가 가해자 쪽인가 하는 알아챔이 찜찜하게 남아 있어요. 이런 수치당한 여자가 제 조상 중에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충격적이에요.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나타난 거야. 찜찜한 게 아니라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듣고, 다음에 맞계명에 와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분리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같이 좀 인지하고 느껴줘야 돼요. 자, 조금 내려봅니다. 송수진 아기, 헤라 엄마 오늘 눈길을 1시간 운전하는데 죽을까봐 장애인이 될까봐 너무 두려움이 떠서 목 근육이 다 굳었어요. 머리로는 영채님이 장애인 되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길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너무 두려웠어요.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저를 참회합니다. 잘했네, 아기. 응? 마음으로 그럼 두렵지. 우리에게 깨달은 아기가 아닌데. 잘했어요. 오혜원님, 그분 여진족 오해,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원님 혼사띠막히겠네. 여진족으로 알려져서. 아, 우리 이쁜 아기라 어떻게 엄마가 잘못했다가야. 우리 아기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데. 응? 매력적인 여진족. 오, 네. 매력적인 아주 예쁜 아기예요, 우리 아기. 김은경 아기입니다. 헤라님, 지금 잠이 너무 쏟아져서 모니터 앞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수치가 올라와서 그렇게 졸린 거야. 어떤 수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막 먹다가 살이 들리고, 지금 우리 정화하기 이상해. 이 모니터가 확 올라갔다가 제대로 이렇게, 아, 안 읽어주고 이러지. 그 뭐야?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미운 마음 올라왔어. 그 수치.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미워. 이렇게 수치. 어떤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싶느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즉,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는 마음.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뭐야? 이해 안 해줄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 너무 수치스러워. 이렇게 수치주는 마음 올라와서 조는 거야, 지금. 은경아기가. 제 중2 되는 딸은 잘때 스탠드 불 켜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잘때불 끄려고 하면 그냥 두라고 짜증낸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기 마음을 수치줘서 그 두려움이 안 내려가, 약자 마음이. 그래서 두려움 애고예요. 잠도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호는 안 들으려고 하는데 영체 쿠션을 가져가서 잘때 베고 자요. 제가 어떤 호를 들으면 될까요? 약자의 수치. 약자를 수치 주는 아픈 마음.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주는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호를 들으시면 돼요. 너무 빨리 내려왔습니다, 또. 우리 아기가 지금 안 들어주고 싶어, 나한테, 나를. 응? 묘묘하기예요. 헤라님,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큰 도로가에 백마가 쓰러져 있는데, 제가 제 차를 타고 그 옆을 빠르게 지나며 큰 도로를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꿈 해명 부탁드려요. 그 백마를 살리지 않고 그냥 갔어? 우리 아기, 백마는 출세를 뜻하는데, 성공을 뜻하고. 백마를 치유해주고, 그 백마를 이렇게 세우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지몽일 수 있거든? 앞으로, 생활 속에서 뭐 사소한 거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대 거절하지 마세요. 귀인이니까. 아셨죠? 묘묘하기. 앞으로 며칠 또는 얼마 이내에 누가 도움을 요청해. 그럴 때 거절하지 마세요. 그게 백마야. 뭐 구원자, 즉, 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을 받을 거예요. 이미 지나갔을지도 몰라. 도움 요청했는데 그대가 안 들어주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안 놓쳤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생기면 꼭 도와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김현미학입니다. 혜란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꿈을 꾸는데 무의식에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저희 생각이 꿈으로 반영된 걸까요? 어느 순간 꿈을 많이 꾸게 돼서 하나의 신호인지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꿈을 너무 많이 꾸는 분은요, 너무 꿈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다 개꿈이야. 그냥 치유되지 않은 무의식 속에 여러 가지 에고들이 밤에 다그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호를 많이 듣는 아기들은 정화되느냐, 나가느냐, 그렇지? 특별한 예지몽이라든가 뭔가를 알려주는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쪽 졸리다고 밑에서 하품이 계속 나. 그 수치예요.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응?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 절대. 아까 약자의 수치. 사랑받고 싶은 내 약자 인정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다 올라온 거야. 그 약자가. 그랬더니 그걸 막 수치 주는 마음이 올라서. 저 여봐. 다 졸잖아. 응? 유망하기. 헤라 엄마 한달 넘게 계속 양쪽 종아리 가려운 건 수치예요. 우리 아 유명하기도 약자의 수치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떠는 자기 약자를 수치주고 있는 그 마음, 약자의 수치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많이 듣습니다. 자, 사랑받고, 근데 뭐 냉정과 열정사 이야기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아까. 이제 막 발음이 혼나옵니다. 양은재, 회로아 엄마, 사랑해요. 졸려서 쓴 거지, 우리 애기. 응? 졸린 얼굴로. 누가 끌어내리는 거. 줘봐. 여러분 얼마나 수치졌는지. 다들 참여하세요. 사랑받고 싶은 자기 약자의 아픈 마음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얼마나 수치졌는지 지금. 내가 아까 그거 얘기하니까 막. 다 올랐어. 무슨 소린가? 우리 아기 오늘 이상하다. 내가 읽을 수가 없게 올리네. 저 아기도 저거. 수치주고 있어. 차윤정학입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월요일마다 소통해주시고 큰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있습니다. 윤정아가 엄마 좀 이따 부산 간다. 우리 애기 보러. 사랑받고 싶어요. 미치도록 사랑받고 싶어요. 네. 쓰세요. 다. 자. 참회합니다. 쓰십시오. 참회합니다. 뭐 참회? 사랑받고 싶은 내 열등이 약자의 아픈 마음을 수치 주고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오늘 참회하세요. 아주 그냥 얼마나 수치졌는지 그냥. 그러니 사랑도 한번 못 받고 맨날 수치 떨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 아이고, 아파, 우리 아기들. 응?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딱 인정하려고 딱 올라왔어. 엄마한테. 아까 그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수치만 올라왔어요. 응? 헤라님한테 자꾸 끌려요. 왜 그럴까요? 베리아가요. 헤라님한테 끌리는 거는 우리 아기뿐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인류 전 지구인이 나한테 끌릴 거야. 왜? 영체를 알게 될 거거든. 본래거든요. 영체가 사랑 자체니까 안 끌리면 이상한 거지. 응? 내려보세요. 참외가 안 올라오네. 우리 아기들.
참여 안 하면은 헤라TV 안 끝나. 빨리 참여해요. 더 올려보세요. 참여가 안 해? 얼른 해요. 나 올라왔어. 참여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내 열등이 약자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수치 준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나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 약자의 아픈 마음을 수치 준 수치 애고입니다. 수치 줘서 수치 당했어요. 사랑 한 번 못 받고 수치 주고 수치 당하며 미움 속에 고통받았습니다.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참회 잘하고 있군요. 잠은 자야 되니까 안 끝내고 계속 할 거면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아기. 나고 잘해요. 참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아무리 잘하고 돈 주고 물질 주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 사랑 못 받았잖아. 인정 못 받았잖아. 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그 약자 마음을 열등하고 약자라고 다 수치주고 버렸으니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예쁜 걸 못 쓰고 수치주고 미워해서 수치스럽다고 미운지만 잔뜩하고 무시하면서 상대를 막 무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시해도 넌 나 사랑줘. 누가 사랑을 주겠어요 여러분? 응? 참회해야지. 머리가 막 아프대요. 참회하니까. 아유, 오늘 여러분은 주무실 때 뭐를 듣느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거야. 자, 마지막에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어떻게 되냐? 자, 위장에 한 손 대시고 지금 11시예요. 그러니까 한 손은 밑에 여기 생식기. 생식기 바로 위죠? 하단정. 거기에 손을 대세요. 하단정과 위장. 자, 그리고 다 집에서 따라합니다. 아기를 재우신 분은 조그만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열등이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미워하고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참회합니다. 내 사랑받고 싶은 이쁜 마음을 열등하다고 약자라고 수치스럽다고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영채여 이제 기꺼이 인정할 테니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사랑받고 싶은 내 약자를 인정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수치만 당하고 살았습니다. 수치만 주고 살았습니다. 수치당하고 수치주며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영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약자 마음을 인정해서 사랑받고 사랑주고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영채여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여러분 우리 아가들 헤라 엄마한테 예쁘게 표현할 거죠?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요. 열등이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거죠? 그렇게 해야 영채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 아기들 오늘도 수치당한 아픈 마음과 약자의 아픈 마음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흡 들으면서 잠이 너무 부족하다는 분은 약하게 드세요. 잠에 방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뭐 상관없다는 분 좀 크게 틀고 들으시면서 영채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오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